한 여성이 머리에 양배추를 쓰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한 장을 쓰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머리가 시원해진다는데요. 설명을 하면서도 환하게 웃는 사연의 주인공은 김순자 씨입니다. 사실 그녀의 특기는 쫄면 만들기입니다. 한번 맛보면 다들 그 매력에 빠진다는데 딱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네요. 레시피를 보면 왜 맛있는지 알 수 있다는데 비법 한번 보실까요? 일단 우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말려서 곱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매실액을 졸여서 고춧가루와 간장 등을 넣고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빵이 부풀듯이 양념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데요. 그리고 육수는 오징어와 채소, 고기 갖가지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양념장 만드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녀는 복잡한 이 과정을 40년 가까이 반복하면서 손가락이 휠 정도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손님들은 또 다른 맛의 비결로 그녀의 웃음을 꼽습니다. 보는 사람이 기분 좋아질 정도로 항상 많이 웃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미소 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정웅 씨에게 10년 전 파킨슨 병이 왔고 병인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하다가 나중엔 온몸이 떨려서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는데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에 노출이 됐었고 그 후유증을 앓게 된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을 함께 돌보는데 남편을 빈집에 홀로 두고 나올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고 웃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되게 일해왔지만 그녀가 만든 음식과 미소는 손님들에게 영원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손님에게 준 행복만큼 스스로도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